안녕하세요. 생각 한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을 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의 부수인 거, 차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 보, 그리고 요이 보의 부수인 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보를 검색해 보면 도을보라고 나오죠. 그리고 형성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술의 거 또는 차라고 발음하죠. 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돕다는 뜻을 가진 보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술의 바퀴 양쪽의 덮박나무라고 그래요. 이 보가. 그래서 전하여 돕다는 뜻이 되었다 합니다. 덮박나무라는 게 뭐냐면, 이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빠지지 않게 여기를 이렇게 덧대서 도와준다 이거죠. 그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이게 없으면 이제 바퀴가 빠질 것 아니에요. 이런 걸 덮박나무라고 한대요. 요즘은 잘안 쓰는 용어죠. 요 이미지는 픽사베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입니다. 덮박나무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보에 대해서 알아보죠. 근데 덮박나무라고 설명은 돼 있는데 이 보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뜻을 보면 크다, 많다, 뭐 겨우, 비로소, 뭐 채소밭 이런 뜻이거든요. 덮박나무라는 뜻이 전혀 없죠. 그리고 회의 문자로서 밭에 풀을 심은 모양을 본떠 채소밭을 뜻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덮박나무가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 뜻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요건 이제 밭전자에서 나온 것이겠고. 그 밭에서 이제 풀이 이제 올라오는 모양, 자라는 모양이죠. 그것이 그 아까 봤던 바퀴에 이렇게 덧댄 거로 이제 된 건데, 이게 풀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듯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나올 때 땅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이게 뭔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를 연관시켜서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닌가 하는데, 사전에 더 이상 설명이 없어서 뭐 저도 자세히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것은 현재 모양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 자라나다는 뜻의 크다로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의 그 부수는 용이에요. 용을 살펴보면, 지금 쓸 용으로 들어가거든요. 네이버 사전에서 상형 문자로서 복 전보는 거죠. 그리고 중을 합한 모양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화살을 그릇에 넣는 모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옛날엔 뭐 지금도 점을 많이 보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합쳤다라고 하는데, Zdik.net에서 그 용에 대한 설문해자 설명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네이버 사전처럼 종복 종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설문해자 주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옛날 문자를 봐도 요 복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중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고, 가시행야거든요. 그래서 뭐 시행할 만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갑자기 시행이 나왔을까요? 점을 쳐서 맞았으니까 이게 네이버 사전에는 맞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요
중을 이제 맞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점을 쳐서 원하는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시행한다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도 보면 베풀다, 시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쓰다, 뭐 부리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자원자형을 봐도 갑골문과 근문이 있는데 요 형태가 지금 복이 되는 거거든요. 복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설문해제 보면 거북이를 구워서 생긴 형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갑골문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거북이 등껍질인지 배 껍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구워가지고 갈라진 모양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글씨를 새겨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점을 보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다 글씨를 써서 그 다음에 구워요. 그리고 갈라진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글씨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중이라는 글자는 그 설문해제 보면 안쪽으로서 이렇게 돼 있다, 상하가 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원자형을 봐도 그 갑골문하고 근문이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Chinese Etymology라는 데 보면 더 다양한 그 글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문에서 보면 중 형태가 많이 다르죠. 뭐 그리고 갑골문에서도 봐도 그 많이 달라요. 이런 형태가 뭐 보이기는 하지만 뭐 다른 형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천을 짤 때 뭐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는 뭐 이게 실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중심, 요 중심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천 짤 때 그 나왔던 글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모양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만 본다면 뭐 설문해자에 있는 설명이 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해서 용을 이루고 있는 복과 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보로 돌아와서 보의 설문해자 설명을 봐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강의 자전으로 한번 가보죠. 강의 자전에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뭐 좌전이라는데 보고상의라는 그 용례가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보고상의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역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블로그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는 수레의 짐 싣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레 바퀴 양쪽 가장자리에 덧댄 나무를 나타낸 말이라고 해요. 거는 그 수레 몸통 또는 차체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순망치한이 있다고 그래요. 보호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보죠. 보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 잘 안 쓰는 것 같고 보조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보좌, 보좌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수레거, 수레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수레 모양을 본뜸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형문자라는 얘기죠. CD익단넷에서 자원자형을 보니까 갑골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바퀴가 두 개 있죠. 요게 이제 덮박나무를 이제 표현한 것 같죠. 보를 말하는 것 같고요. 요건 사람 같아요. 위에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요만큼이 옆으로 누워져서 현재의 모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퀴하고 덮밥나무를 말할 그린 거죠, 상형으로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인 보를 중심으로 해서 부수인 거와 또 보, 예, 보의 부수인 용, 용을 이루고 있는 복과 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자는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외우는 것이 훨씬 그 암기하기가 빠르죠.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려면 참 어렵잖아요. 현대 한자들은 모양이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다른 강좌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